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독자동기의 김각기 기술영업부의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한독자동기는 창업한 지는 1952년도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식품, 제약, 화장품, 설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오로지 한길, 제약, 화장품, 식품 쪽에 포장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상품 중에서 분말 스틱 자동 포장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 보시는 기계는 세계 브랜드에서도 탑5 안에 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잘 판매를 못하고 있고 해외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커피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네슬레고 두 번째로 JD라는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커피 생산하는 기계는 본 장비로 생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동 방식은 보시는 맨 위에 쪽에는 오거 스크루로 해서 분말을 정량으로 공급을 해주는 장치고요. 정량 내려오면은 다음 공정으로는 필름 포장지를 형성을 시켜서 그 속으로 내용물을 공급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실링과 밀봉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배출시켜주는 설비입니다. 성능은 분당 500개 나옵니다. 500개 나오고 속도는 500개만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빠르고요. 세계에서도 저희 회사가 1, 2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나오는 스틱을 자동으로 정렬, 개수, 카운팅해서 후공정까지 넘겨가고 있는 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독은 스틱에서부터 아웃박스 포장까지 토탈로 패키징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로만 한 지가 약 한 5, 6년 정도 됐고 스틱 커피에서 나오는 스틱 분말 포장기를 분당 600개 나오는 것을 자동으로 카운팅해서 계속 그룹핑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 특허가 나 있고 이제 뭐 한국 특허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국제 특허까지 획득해서 세계 수출로만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설비예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쪽 위에서 이제 압도 공장에서 분당 600개의 커피 스틱이 공급이 되면은 AB 라인으로 분당 600개를 별도로 계속 그룹핑을 해서 하단으로 내려주면 밑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없으면은 앞쪽에서 아무리 많은 생산량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뒤에서는 많은 사람이 수작업에 의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국제 특허로 해서 내놓고 난 뒤에는 인건비가 많이 감소돼서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찾고 있습니다.